취업과 창업을 도와주는 취창업 지원센터. 그 이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아우누리에 접속합니다. 우리 학교의 종합정보 시스템이죠. 로그인하겠습니다. 로그인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메뉴가 온라인 교육 메뉴이죠. 이 메뉴가 아니라 우리 취창업 지원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생종합경력개발이라는 메뉴로 가셔야 합니다. 학생종합경력개발 메뉴에서는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행사와 취창업 상담 메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사 메뉴를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취업특강, 직무역량 강화 교육, 다양한 메뉴들을 살펴볼 수 있죠. 이렇게 취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이용해 주시면 그만큼 취업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처음 메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취창업 상담 메뉴가 있습니다. 취창업 상담 메뉴를 선택하면 방문 상담 메뉴로 이동됩니다. 옆 메뉴를 보시면 방문 상담, 온라인 상담, 온라인 멘토 상담, 상담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방문 상담이라는 메뉴라고 해서 꼭 대면 상담을 예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상담 메뉴 안에서는 방문을 통해서 대면하는 대면 상담과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화상 상담으로 나누어져 있으니 원하는 상담 부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취업 상담, 진로 상담, 창업 상담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취업 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취업 상담 부분에서 이렇게 날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날짜 부분은 넘겨서 한 주씩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예약이 가능한 날짜와 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예약이 가능한 상담사 선생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업 부분도 마찬가지로 현재 상담이 가능한 날짜, 시간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예약 마감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이미 누군가가 예약을 했거나 날짜가 지난 경우입니다. 주황색으로 표기된 예약 가능 날짜에 예약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현재의 학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예약 내용을 보시면 대면 상담과 비대면 상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온라인 화상 상담은 줌 미팅으로 접속을 해서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상담 구분, 자소서 클리닉, 직무 적성 검사, 면접 클리닉, 의무 취업 상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이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 이것 이외에 취업 상담을 받고 싶다 할 경우에는 아무거나 선택하신 다음에 자세한 내용을 상담 내용에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요. 상담을 위해서는 기본 정보를 안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선택하게 됩니다. 예약 신청을 클릭하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면 상담으로 진행할 것인지 비대면 상담으로 진행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창업 희망 분야에서 예비 창업자와 기창업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내용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취창업 상담에 대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만약 취창업 상담을 신청했다면 방문을 해야겠죠? 어떻게 방문하면 좋을지 같이 가실까요?